공격형 미드필드. 공격형 미드필드에서 자기의 장점? 볼 소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중앙수비. 중앙수비에서 자기의 장점? 위험한 상황에서 수레인 났을 때 길게 던지고 앞에 갖다 푸시는 거. 제일 멀리 던져.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사이드 라인에서 골대까지 던질 수 있습니다. 옆 동네의 장점? 순간 스피드랑 퍼스트 터치가 좋아가지고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규빈이는 피지컬적으로 많이 좋아가지고 형들 상대로도 그래도 밀리지 않는지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것 같아요. 키가 어때요? 저 87. 저 68. 부러워요. 저 작은 키가 좀 부럽습니다. 막내로서 힘든 점? 일단 막내니까 형들 좀 눈치 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잡일들 해야 되는 게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잘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어린 나이에 형들과 운동해서 경험 부분이나 이런 축구 지식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장하는 청주 FC에서 가장 어려운 행수형. 10살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조금 어렵긴 어려워. 저도 행수형. 규빈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세대 차이. 그건 너무 심해. 잘라주세요. 어떤 부분에 혹시? 그런 나이 차이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못하고 그런 게 있죠. 나에게 이행수가 도대체 생각 좀 코치님, 행수형은 약간 숙소에 돌아오면 지적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잘 말해주세요. 제 3의 코치님. 나에게 이행수란 자극제 같은 사람. 저희한테 정말 자극이 되는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운동장에서 더 해야겠다 생각하고. 가장 자극이 됐던 말? 여기서 하고 그만둘 거야? 이 말이 자극이 됐어요 저한테. 그럼 행수형한테 한 번. 행수형 계신 동안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행수형 제가 맨날 어리버리하고 그래도 잘해주세요 제발. 아 다시 할게 이거 아니거든요. 안 돼요. 몸 잘 올려서 게임에 들어와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축구를 하고서 이제 또 대학을 지금 오시지 않고 상위레벨을 뛰고 있는데 갭 차이가 특히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느껴졌는지? 템포 부분이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처음 왔을 때. 수비전환, 공격전환 이런 게 너무 힘들고 그런 면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도 템포랑 힘에서 좀 고등학교 때는 힘에서 밀린다는 생각은 그렇게 안 해봤는데 여기 오니까 다 저보다 세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뭘모르 저는 김민지. 일단 스피드랑 힘이랑 빌드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머리도 영리해가지고 닮고 싶어요. 저는 네이마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볼 컨트롤이나 이런 기술들이 너무 뛰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좋아했었어요. 네이마르 형님 꼭 같이 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랄게요. 그때 봬요. 어디서든 그렇듯이 제일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막내가. 그러면 고참들은 어렵지 않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저도 고등학교에서 고참 됐다가 여기 와보니까 진짜 막내들한테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서로에게 불만. 지훈이가 청소랑 빨래를 잘 안 해요. 제가 요즘 들어 빨래랑 청소 다 했어요, 진짜. 그러면 이은수 선수 지훈 씨도 다 하는 거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형의 빨래를 하는 점에 대해서 그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빨래는 최근 들어서 그냥 다음 주부터 내가 할게. 아 같이 해야지. 청주 시민들에게 한 번. 저희 팀이 정말 준비도 잘하고 경기력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와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재미난 경기 구경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FA컵 16강도 목표 이뤄냈고 우승도 할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하세요. 형들이 그만 좀 접으라고. 많이 접어서. 원래 본인 플레이도 접는 플레이. 네. 득점을 하게 되면 반지탑 쓰는 거냐 네, 반지탑 한번 할게. 들어가게 되면 꼭 하겠습니다. 비비 씨 뭐 닮았다는 거? 승범근. 승범근. 지금까지 청주FC의 정지원 김규빈이었습니다.